널스 살인자 되게 아쉽게도 좋구만은. 잠깐만요, 한번 얘 한번 해볼까요? 종구 한번 해서 고무고무 펀치 한번 써볼까? 되게 좋아 보이던데 한번 해볼게요. 고무링겐 내보자. 고무고무링겐 섀도우본 별로라고 하는데 그냥 껴보죠. 긴팔 원숭이 체험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자. 얼마나 팔이 길어졌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 원숭이 인간이 됐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구만. 실험인자들이 왔다. 실험인자들 그냥 바로 칼질하면서 가볼게요. 잘 모, 저도 모르니까 칼질 위주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어우 대린대린 대린이들 좋아요. 대린대린 대린이들. 이거 스토리가 뭔가요? 이 스토리가 되게 복잡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뭐냐? 그 꿈속 세계였나? 아무튼 아 퍽킹 같아요. 아무튼 복잡합니다. 공복 게임 스토리 같은 그렇지 뭐. 안 그래? 그렇지 라바요? 라바. 공복 게임 스토리는 웬만한 건 다 CC야 이것들. 하하 빼고. 응? 리얼 팩트 반박 볼까? 그렇다고 합니다. 가자. 자, 얼마나 팔이 길어졌나 한번 체크해볼까요? 기대됩니다. 그 다음 뛸 때 깡총깡총 뛰어요. 뛸 때 깡총깡총. 업버튼 한 번씩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땡큐. 기대됩니다. 원래 널스만 하다가 이번 패치 이후에 총구 처음 해봐요.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팔이 길어가지고 좋아보이더라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얼마나 길어졌나? 오토 해본 보자. 한번 때려보자 한번. 자 한번 체크해보죠. 일단 섀도우본을 퍽을 써가지고 맵이 잘 보입니다. 일단 섀도우본 내가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게 좀 압박이야. 순간이동 안하니까 뭔가 좀 허전한데 그지? 안녕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보이. 고무고무 링겐 고무고무 팔 좀 써보자. 고무고무고무. 야 뭐냐 이거. 야 이게 뭐 이게 왜 맞아요. 고무고무고무. 이건 안 맞네. 야 좀 길긴 길다 확실히. 길긴 길구만. 고무 링겐이야. 계속 쫓아 그냥. 잡을 것 같다. 난 일로 올 줄 알았지. 에? 플란다스의 개로구만. 에? 너 넘어올 줄 알았다 임마. 강종 강종. 거의 플란다스의 개급. 야 근데 팔 길이가 진짜 기네. 야 방금 저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게 맞아 진짜? 왜 이렇게 길어졌어 이거. 개사기인데. 거의 던져가지고 맞춘다. 진짜 무기를 거의 투척하는 급이야. 안 움직이나? 까무까무까무! 이건 안 맞네. 아씨 또 저걸로 갈 텐데. 까무까무까무! 이거 미리 부숴놓자. 넘어가죠?
넘어가죠 이게? 뒤에 있으면 못 넘어가잖아. 넘어가지나. 너는 곧 죽을 것이오. 자식 보수. 아예 못 잡겠는데? 짱났는데? 넘어와? 한번 하자. 이제 안 된다 이제. 왜냐하면 나의 고무 고무링겐이거든 임마. 많이 해라. 널어줄까요 바로? 야 사보타지 않은데 한 명이. 아이언 그랩이 없네 그러 보니까 이거. 아. 야, 내려놔 그냥. 아이언 그랩이 없다. 야 저거 사슴복도 없잖아. 그러게 사슴이 없네. 큰일났네. 살아나라 그래. 아 거무거무 리용! 리용이 아니구나. 또아이 이런 건방진. 거무거무 지렸구요. 나는 고무 열매를 먹은 고무고무 링겐이야. 안녕 반가워. 거무거무거무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냐? 오른쪽에서 난다. 거무거무거무! 괜찮은데? 아니, 확실히 괜찮다. 야, 왜 이렇게 빨라 이거? 팔이 왜 이렇게 길어? 고무고무 링겐이에요. 반가워요. 고무 링겐이에요. 갈고리가 없네. 너희들 다 그냥 말라 죽어라. 너희들 다 말라 죽어야겠다. 띵띵. 갈고리 띵 버리야. 확실히 이게 진짜 길어졌네요. 이렇게 보면은 딱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에요. 때릴 때 앞에 생존자 있잖아요. 더 앞에 다가갑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자동 조준이 되나봐. 얘도 자동 조준이 딱 끝에 다가갈 때 생존자가 앞에 있으면은 더 가. 앞으로 좀 더 가. 한 발짝 더 디디는 느낌입니다. 더 파이팅으로 따지면 거의 플리커잽. 진짜 그 정도야.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와 깜짝 놀랐어. 근데 얘네 시체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갔지? 시체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 될까 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 한 명 남았으니까 한 명은 뭐야 여기 있네. 게이득 게이득 우레시메드 우레팀 미도 보들보들 중이니? 보들보들 중인데요? 왜 이렇게 보들보들 중이야? 보들보들 중이네. 다음. 왜 이렇게 보들보들 거려? 진짜 세다 살인마가. 진짜 세. 좀 엽기적으로 리치가 너무 길어. 리치가 진짜 고무인간이야. 살인마들은 할 맛이 나긴 하겠네요. 근데 좀 약간 좀 너프가 필요하긴 해. 빠레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빠레트 하나로 좀 도망갈 수가 있었는데 이걸로 이제 심전을 못 걸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내릴까 말까 하면서 심전이 됐어.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이제 이거 하면 그냥 때려. 이거 하면 그냥 때려요. 너무 심해 이게. 약간의 좀 너프 방안이 필요하다. 신규 유저가 늘면서 살인자들이 어려우니까 좀 너 살인자 상향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좀 무식하게 상향했어. 너스도 좋긴 한데 야 얘네들도 나쁘지가 않은데 기존 캐릭터들도 굳이 나쁘지가 않아. 너스 얘는 이속이 원래 빠르니까 빨리 달려가서 이거 하면은 다 죽겠는데. 어쩐지 내가 빠레트 심리전을 하면은 그냥 무식하게 때리더라고. 아, 왜 이러지? 했는데 되게 상향이 됐네요. 이제 빠레트 앞에서 농성이 안 돼. 도망가야 돼 그냥. 톱고요? 걔가 그렇게 리치가 길어? 톱이 그렇게 좋아요? 톱이 좋다는 말들이 있네요.
시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 야, 한 명. 야, 한 명 개구멍 가는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어, 스피. 여기 있구나. 가자. 둘 다 개구멍을 노리고 있구만. 하지만 개구멍이 아니라 니들이 가야 될 곳은 이 징계나무야. 박건물! 보들보들 중이니? 얘는 안 부들부들 거리네. 다행이구만. 좋았어. 깔끔 상큼 짤끔.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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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 전구. 생존자 진짜 어렵구나.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생존자 한번 가보죠. 살인자는 대충 알았으니까. 살인자 넘넘 세네. 지존 지존 센데? 어 지존 센데? 와우. 오 까비 까비 아깝소.